한 번은 그 한 10명 정도 되는 연예인분들이 술자리를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예, 예. 생일이어가지고. 네. 네, 네. 근데 그 자리 딱 갔더니 이제 그분이 오! 제가 정말 평소에 너무나 좋아했던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만의 이제 또 전략이 있어요. 아, 전략이. 일부러 눈길을 안 줍니다. 아, 외면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그걸 인지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나 일부러 안 쳐다보네? 아니, 아예 모르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예 저는 아예 그러니까 관심조차 표현을 안 하고 말도 안 붙여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무르겠다 싶으면 제가 그분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스타일이에요. 술을 드시고 아니면 네, 아니요. 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왜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주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이성관계에 대해서 막 토론하는데 그분이 저는 뭐 남자는 사실 그냥 좀 즐기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네. 그분이 좀 어리셨어요. 젊으셨는데 제가 그걸 이제 딱 잡아서 누군데요? 아, 네? 누구예요? MC세요? 아니 궁금하니까 그렇지. 뭐 저희 궁금해. 궁금한 얘기해 주고. 그냥 우리끼리 막 우리끼리 막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 정말 진짜 뭐 최고의 네, 탑스타 이 얘기를 했던 가수인가요? 건데. 아, 네, 가수셨어요. 가수인데. 근데 본인보다 어리고. 저보다 어렸죠. 저보다 어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딱 캐치를 하고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여자분이 나이도 좀 어리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말다툼이 시작이 됐죠. 이게 다 전략이라는 거죠? 저는 전략이었어요. 말 절대 눈길도 안 주고 있다가. 근데 이 술자리에서 시비를 걸고 싸움이 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병 날라다니. 약 만약에 봉태규 씨 정도의 거리에 있었어요.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중간에 계신 분들이 피곤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한 번씩 자리를 비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절로 가까워지는 자리가 가까워져.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자리에서 대화를 둘이 하는 거죠. 말다툼. 어떻게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래도 여잔데 조금 자기 이미지도 있고 그렇게 뭐라고요? 남자에 대해서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즐기려고 뭐 만나는 거지 뭐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왜 그러세요 토니 씨? 그리고 제 생각에 좀 지금 본인 이미지에 즐긴다는 표현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그 입술을 멈추고 싶은데요?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야 좋네. 저도 모르게 자꾸 저거는 희준이 방법이에요. 싸우다가 바로 제 풍문을 조금 이따 풍문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근데 가까워지면서 또 좋은 장점이 있어요. 여자분이 저를 봤을 때 아, 이 남자 주관이 되게 뚜렷하고 뭔가 할 말은 제대로 하는 스타일이구나라는 그런 또 매력을 느끼게 되는 이게 장단점이 있네요. 그 싸움을 하면서 친해지거나 아니면 서로 안 보거나 평생 더 안 보거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제가 풀죠. 아, 약간 제가 좀 말이 심했네요. 술 한잔 할까요? 자연스럽게 풀면서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또 연락처도 근데 나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는데 토니안 씨 이게 지금 대단한 비법인 양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정도의 토니안 씨 정도 위치됐으면 바로 앉아서 털었어도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괜히 그냥 어디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다고. 아 근데 저는 그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모든 것에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H.O.T.였고 뭐 토니안이었고 이런 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저를 무조건 마음에 들어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와서 눈길도 안 주고 그러면 일단 여자 입장에서 저 사람 뭐지? 뭔데 이렇게 눈길 한번 안 주고 뭐 그래도 상대방이 탑스타면 그렇죠. 그래도 한 번쯤 그러다가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러다가 꼬투리를 잡으면 진짜 그때 저 사람 뭐지?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왜 사실 제 전략이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신선했냐고요? 먹혔냐면요. 왜냐면 이분이 너무 탑스타이기 때문에 거기 계신 남자들이 다 와서 한마디씩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보여요. 호감을 표시하는 게 네, 호감을 다 표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혼자 역으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제 연락처를 받고 나서 집에 이제 가는 길에 한번 문자를 보냅니다. 되게 오늘 즐거웠습니다.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을 저는 끊습니다. 일부러요? 네. 연락을 끊어요. 정말 한 달 동안 그냥 연락을 끊어요. 그렇게 생각 미친놈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네? 분명히 저 남자 나한테 분명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전화번호도 달라 그랬고 네, 제가 연락을 안 하면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역시 최고다.
사실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죠. 왜냐면 저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분을 만났는데 전화를 안 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날 연락